네, 오늘 트럼프가 등장했던 그 행사장에 지금 저희 특파원이 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남성복 특파원, 피격 사건 때문에 그곳 보안이 엄격해졌다고 하던데 실제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네, 제가 이곳에 취재를 와서 미러키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요. 중심가로 통하는 길 대부분이 바리케이트로 차단이 돼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순찰 차량과 경찰이 배치된 건 물론이고요. 도심을 지나는 밀워키 강에도 기관총으로 무장한 보트들이 순찰 중이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당대회장 가는 길은 보안 강도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을 정도로 삼엄했습니다. 차량을 타고 먼저 들어갔는데 보닛과 트렁크를 열어서 확인을 했고요. 탐지견을 동원해 수색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 이곳에 올 때도 엔진룸 쪽을 탐지견이 냄새를 맡으면서 폭발물이나 이런 것을 탐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렵게 보안 지역으로 진입을 해도요. 전당대회장인 파이서브는 몇몇 출입구를 제외하면 2m 높이의 펜스나 바리케이트로 봉쇄가 돼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게 안내 표지판이나 이런 것도 없다 보니까 물어 입구를 찾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 밀워키는 미국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바이든의 강세 지역으로 사실상 분류되는 곳이잖아요. 혹시 뭐 트럼프 반대 목소리는 현지에서 없었습니까? 네, 제가 도착한 마침 그날 시내 중심가에서 공화당 정책에 반대하는 수십 개 단체가 시위를 벌였습니다. 3천여 명이 참가를 해서 이민 문제와 부자감세, 임신 중지 등을 놓고 반 트럼프 구호를 외쳤습니다. We let the world know, let the state know, let our community know that Republican values aren't our values. 하지만 아무래도 공화당 전당대회 기간이다 보니 축제 분위기를 많이 느낄 수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다가 취재진을 보고 창밖으로 트럼프를 외치면서 깃발을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피격 당시 주목을 들어올린 트럼프 사진과 함께 황금빛 트럼프 모자를 전시해 놓은 상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역시 가장 관심은 이번 피격 사건이 후보들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이 부분인데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피격 사건이 공화당 지지층을 결집시킬 거다. 이 부분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와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게 관심일 텐데요. 제가 만난 민주당 지지자 상당수가 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I think it will have an effect on the voter. I think that will make them into him in some weird way, but it shouldn't. 네, 전당대회 이후 여론조사가 실시가 되는데 지지율 변동이 어떻게 될지 윤곽이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미러키에서 전해드렸습니다.